축하해, 소회장. 송구스럽습니다, 감히 제가. 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겠구만. 제가 회장님처럼 잘해낼 수 있을지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 날 뛰어넘어 훨씬 더 잘해낼 거라고 나 믿어. 축하해요, 형. 이제야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고마워, 장 대표. 대표는 무슨? 내 생각엔 우리 준우도 회사에 다시 복귀하면 어떨까 싶은데. 안 그래, 서 회장? 예, 사모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이따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장 대표. 이미 제 의사 다 밝혔는데 왜들 이러세요? 좀 그만 일어날 테니까 남은 말씀들 나누세요. 왜 저렇게 모든 걸 다 체념한 사람처럼 저렇게 구는지 원. 제가 한번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네 심정이 어떨지 이해는 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겠지. 형, 잃어버렸다는 건 내가 뭐래도 이룬 게 있어야 맞는 말이지. 난 그냥 헛껍데기일 뿐이었어. 그렇지 않아. 나 중국에 있을 동안 네가 새 사업 선정에 시뮬레이션 한 기획안 봤는데 너 그냥 헛껍데기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충분히 능력 있어, 너. 위로하지 마. 그것도 내가 어떻게든 형한테 지기 싫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겨우겨우 억지로 만들어낸 기획일 뿐이야. 장준호, 자꾸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래?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지금은 도저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서 그래. 형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나 설득할 수가 없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나 좀 알자. 확실해지면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준호야.